고무장갑 안 갖고 왔네. 이거 스님께서 이거 씻으라고 여기 갖다 놨는가. 아우 추워. 이 추운데 계곡에 가서 이거 씻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. 스님 구박 안 받기 위해서 이거 씻어놔야 되는데 물에 담가가지고. 아휴 이 겨울에 시집살이 하기가 힘드네.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불고 춥네. 아. 이런 놈 안 떨어내려 하겠네. 스님이 이것도 씻으라고 여기 갖다 놓은 것 같네. 이건 금방 씻으면 안 되니까 좀 놔뒀다가 씻으러 갈게요. 아우, 배고프다. 스님은 어떻게 점심은 준비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네. 아우, 배고파. 밥 줘요. 배고파요. 아 배고파. 밥 줘요. 스님도 어디 가셨지? 스님. 스님 어디 계세요? 네. 아이고 날씨도 춥고요. 네. 배도 고프고요. 배가 고파요? 예. 네. 스님 저기 머리뿌리 놔뒀는 거 저거 씻으라고 저기 놔뒀지요? 놔뒀지 뭐 그거 묵으라고 놔뒀겠어요. 아 내가 조금 전에요 이렇게 그 계곡에 갖다 놨거든 씻으려고요. 주문이 들어와가지고. 예. 그리고 우리 이제 집에 여기 손님들 오시면은 들을 게 없어요. 신선생이 다 갖다 버렸잖아. 예. 모든 차들이 올 제로 상태가 우리 먹을 거 한 해 그 양식 준비했어요. 예. 예. 아이고 스님 그 캔 닦고 고생 많았네요. 고생은 그런 말 많았죠. 신선생 추워가지고 꼼짝도 안 하더만. 예, 뭐 저는 했어요? 그냥 방 안에서요. 따뜻하게 그냥. 스님 아무래도 저 안 씻어놓으면 구박할 것 같아가지고 머리뿌리 그 계곡에 갖다 놓고 왔어요. 이렇게 배도 고프고요. 잘했어요. 빨리 밥 줘요, 스님. 배고파요. 그래. 준비는 다 됐는데 칼이 없나?
데리러 가려고 그랬는데. 아, 그래요? 응. 빨리 와요. 이제 계곡에 갔다가. 예. 그럼 들어와요. 예. 아, 배고프네요. 춥죠? 예. 코부터 닦아요. 예. 하나 드셔요. 예. 좀 많은 거 먹으래요? 많은 거? 예. 예. 두리안이 우리가 예. 과일만 먹다 보니까 예. 조금 영양가가 좀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. 맛있다. 맛있어요? 예. 맛있어요. 되게 달콤하죠? 부드럽고. 물이 어땠어요? 예, 물에 담가 놨거든요. 아, 맛있다.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닭가슴살인 줄 알아요? 예. 그 기아디 기하게 생각하는 성류가 이제 예. 내 친선생 접시에 왜 올라앉아? 아, 얘는 이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놀고 있어가지고 잡아먹었어요. 할 일도 없고 얘한테 일 시킬 것도 없고요. 예. 그래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어갖고 예. 거의 다 먹었네요 보니까. 예. 그 뭐 막 갈 다른 갈도 많은데 꼭 굳이 왜 또 성류를 잡아먹었어? 성류야? 아, 이거 빨리 잡아먹고요. 씨는요, 또 새들한테 줘가지고요. 새들 먹이로 있잖아요. 하고, 또 밭에 또 혹시 뿌려놓으면 뭐 저절로 날지 모르겠네요. 먹을 씨앗을 이렇게. 맛이 아주 잘, 달콤하고요. 아주 괜찮아요. 새들이 그 한 예. 3, 40마리가 지금 항상 대기 중이던데, 예. 신선생님 뭔 일을 한 거예요? 새들한테, 산까치한테? 아, 매일 이제, 제가 먹고 난 이렇게 과일 껍질 같은 걸요, 이렇게 먹이로 주고 있죠. 그래서 늘어났어요, 식구들이. 대가족이에요? 예. 맞죠? 아, 아예 뭐, 때로 몰려왔던데, 아마, 이 동네 산까치는 이쪽으로 나오지 싶은데요. 겨울에 어디 먹이를 구하기가 힘드니까, 어디 또, 다른 데 가서 국을 하기도 그러니까 요만 뭐 편안하게 식사하거든 새들도. 맞아요. 예. 그 여기 지금 늘 이제 과일을 먹으니까 과일 껍질도 예. 많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모여드는 것 같아. 예. 새들도 뭐 우리 식구니까 패밀리니까요. 할 수 없죠. 예. 무시 못합니다. 새들의 영향력을. 그 새들이 그 예. 똥 싸잖아요. 예. 그 우리 집에 와서 똥 싸면 그 씨도 있대. 예. 그리고 그때 보면은 저기 예. 더덕 씨가 또 이게 나오고 더덕도 나오고 예. 그다음에 그 도라지 예. 혹시 합니까? 예. 산삼이나 그런 게 나올지 예. 가들이 여기서 매 주워 먹다가 예. 다른 데서 먹고서 또 여기다 똥 싸거든 가들 먹고 그렇지. 나서 그지? 이게 안 그래도 걔네들이 또 새들이 있어야지만 또 벌레도 잡아 먹으니까 이게 채소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잘 자랄 수가 있죠. 걔들이 없으면 채소는 벌레들이 다 먹어가지고 나만 얻지도. 그 새들이 필요하거든. 그래요? 예. 일 좀 할란가? 뭐 일해야 되죠. 아니면 제가 일을 좀 시키든지 새들한테. 일 시키려고요? 예. 어쨌든 그렇게 기아디기한 예. 성류가 예. 뭐 신선생 지금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예. 제 밥이 됐네요. 맛있게 드십시오. 예.
해도 안 떴는데. 예? 새벽부터? 아, 화장실에 갔다가요. 여기서 씻고, 걸레 빨고. 소문이 찔찔 나와, 큰일이. 예. 어제 그 차, 그거 쓸어놓은 거, 그, 흙먼지 있다니까, 그거 지금 씻으러 온 거예요? 예. 깨끗하게 여기 씻어가 말라가지고요. 생으로 이렇게. 여기 해야지. 내가 아까 다 해가는데. 다 떠내려가요. 구멍이 커가지고. 내가 할게. 예. 그 방은 아직 따뜻해. 예. 근데 공부 잘 됐어요. 예. 응? 이때는 그 새벽부터 온 집밖에 안 그러면 우린도 없지. 응? 그러면 이제 양이 되겠어요? 고구마 있으면은, 네. 올해 그 차, 그거, 얼굴이 차 가능하겠어요? 네. 네. 그렇구나. 네. 네. 3, 4월까지 먹기 싶은데? 영광이. 아무튼 거기까지 만나서.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. 알았어, 물이었어, 바로. 아이고, 이거는 누가 들어? 내가 들고 가면 되지. 아이고, 안 돼요. 되게 무거워가지고. 내가 들고 갈게요. 빨리 가요, 이제. 먹는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게 일하면 안 돼, 아침부터.